있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사업의 첫 시범 사례로 마포구 연남동 일대를 세단장을 마치고 정비 완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 77개 가운데 연남동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는데요. 지구에 나가 있는 뚜띠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뚜띠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뚜띠 리포터입니다. 이 전신주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하는데요. 요게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남동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그런 연남동이 되기 위해서 전신주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전신주부터 깨끗하게 하자.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 지나가던 개들도 자기가 오줌 쌌던 영역을 못 찾고 지금 허둥지둥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맞죠. 아, 그 정도로 이 전신주가 굉장히 지금 깨끗해졌군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큰 담이 원래 있던 곳인데요. 전신주에 이어서 이 큰 담이 없어졌습니다. 요거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예. 40년이나 있던 담이 없어져서 그 우리 애들이 나가 있다 여기로 오면 담이 없어져서 집을 잘 못 찾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근데 이렇게 왜 담을 왜 이렇게 없앤 거죠? 예, 여기 이제 그 깨끗한 골목이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담을 헐고 차도 대고 여기 또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서 커피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여기가 원래 철길이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원래 철길이었고요. 네, 철길이 공원을 바뀌어서 되게 쾌적한 환경이 돼서 아이들이 주말마다 나가자고 자꾸 졸라서 네, 많이 힘듭니다. 밥 차려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밖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이 연남동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뚜띠 리포터였습니다. 안녕!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연남동 커뮤니티 센터라고 밝혀졌는데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모띠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모띠 리포터. 네, 지구에 나와 있는 모띠 리포터입니다. 저 뒤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혹시 시위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연남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신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이나 혼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밥 같이 먹자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한 135분에 관해서 오이지를 담아서 나눠주는 행사,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체는 노인정 육아방,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있어서 같이 마을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장터는 꽃길에 사는 꽃장볼인데 지역 주민과 작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연남동 장터입니다. 외계인 고향에서도 이런 장터가 있나요? 우리가 부럽죠. 너무 부러워. 그럴 것 같아요. 아, 추가 속보입니다. 서울시 주거환경사업은 이같이 노후된 장소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스튜디오에 모띠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소나무 협동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소나무 협동마을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페스티벌을 자꾸 개최하면 많은 인파들이 몰려 지하철을 연장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집수리 마을 학교 프로그램은 소나무 협동마을 낙후된 주거환경을 주민 스스로 고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 가시나요? 아, 페이는 받고 가야죠. 입금해 드릴게요.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아, 단독 취재입니다. 금천구 독산 1동 금하마을 대표와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하마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체 금하마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철쭉공원에서는 항상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복 텃밭으로 꾸며져 쓰레기는 이제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요. 삭막했던 골목에도 꽃을 심어 예쁘게 포장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꽃을 더 심어서 바쁘거든요? 그럼 끊을게요! 저 금하마을 대표님! 대표님!
아, 이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이상 긴급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